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신기한 친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전갈이 서식을 했었는데 현재는 없지만 지금 북한 황해북도 서리안에는 아직도 보호종으로 지정이 돼서 이 전갈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갈을 제가 잡으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남한 쪽에서는 어떤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바로 이 친구를 제가 제주도에 가서 직접 채집을 해봤는데요. 이 친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이번에 입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 즐기리. 자, 짜잔. 제가 여기 있는 친구는 제가 어렵사리 진짜 3박 4일 동안 한 마리 잡아온 친구.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입양한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꺼내보자면 짜잔. 와, 바로 이 통 안에는 이제 남한에서 전갈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생물이 있습니다. 짜란. 와, 오, 왜 바로 보여요. 오, 움직인다. 바로 여러분들, 이 친구는 비파 안진뱅이라는 의갈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어렵사리 구했어요. 분양하시는 분들도 없고 해가지고 우선 제가 잘 보이도록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 여기 숨어있어. 우선 다 빼고 옮길게요. 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오, 야, 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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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르르. 오, 야, 야, 뒤로 가네. 와, 드든. 와, 진짜 엄청 조그만합니다. 와, 너무 작아서 한번 동전 비교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야, 이거 동전에서 깔리면 죽겠다, 야. 쭝.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한데요. 이 친구가 그나마 우리에서 가장 큰 바로 비파 안진뱅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안진뱅이들은 보통 자연에서 바로 구역토 안에서 서식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보통 돌 밑에서나 아니면 나뭇가지 이런 나래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깨가 진짜 생김새를 보면은 딱 전갈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진짜 꼬리만 없지 딱 전갈이랑 외형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간혹 이거를 발견을 하긴 힘들겠지만 발견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의갈이라고 하고 수명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을 만약에 자연에서 만나시면은 진짜 꼬리 없는 전갈이라고 딱 보일 정도로 오해를 할 만한데요. 이 친구들은 다행히도 독성이 없고 이 집게랑 생김새가 딱 전갈이랑 생김새가 똑같을 뿐이지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진짜 열심히 한 마리 잡아온 친구가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짜잔. 이 친구는 제주 두 줄 안진뱅이라고 해서 진짜 어렵사리 3박 4일 동안 한 마리 잡았는데 황해북도 데려다 주면 제 전갈도 잡을 수 있는데. 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친구도 앞에 딱 집게가 달려가지고 꼬리가 없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 게 확실하게 보이시죠? 둘둘 못생겼다 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기 영상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진짜 전갈을 잡아보기도 하고 직접 이 친구들을 한번 키워보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전달하고 공유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일반 전갈들은 이제 꼬리가 있어서 독성이 오, 야, 이 벽을 어떻게 타냐? 와, 전갈은 벽을 못 타는데 신기하다. 야, 어디까지 말했지? 근데 일반 전갈들은 이제 자연에서 꼬리 독침이 있어가지고 많이 사냥을 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을 사냥을 할 힘이 없어서 사실 구역토 안에 있는 작은 톡톡이나 작은 찐득이, 응애 또는 진짜 소형류의 곤충이나 절지류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보통 대략 1년에서 3년 그리고 성체가 되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려서 총 4에서 5년 정도, 짧으면 3년에서 5년 정도 살아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번식 방법은 알로 산란을 한 후에 몸에 지니고 있다가 이 친구들이 탈피를 하고 부활을 하면 그때 나중에 스코플링이나 어느 정도 컸을 때 부활을 하고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출산을 해서 새끼들이 바글바글바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새끼 때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쳐놓은 거미줄 그물망 근처에서 서식을 하고 어미가 어느 정도 처음에 육아를 해서 사육한 후에 독립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연에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단체 생활도 하고 단체 동면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혹은 또 단체로 죽은 사체에 몰려들어서 뜯어먹는 것도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기록종이 수백 종이 있고 수천 종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십 종류의 안진뱅이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딱 봐도 그냥 정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너 왜 정갈이 아니 오지 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하얀 색깔 뚜루뚜루뚜루뚜루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친구들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은 바로 톡톡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분해 생물로서 자연 속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유익한 생물인데요. 구엽토나 이제 돌밑, 동물의 사체, 유기물들을 분해할 때 쓰는 분해 생물로서 이 친구들이 최하위 먹이사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주도에서 잡아온 안진뱅이를 제가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톡톡이를 이곳저곳에 많이 넣어놨는데 그 친구들이 먹는 거는 부엽토도 먹지만 이렇게 죽은 사체들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삼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체를 넣어놓기도 하면 톡톡이가 무한 증식. 참고로 이 친구들은 사람에게 무해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흥미가 생겨서 이번에 번식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친구들은 동면을 꼭 해줘야지 배란이 오고 번식이 가능할 거란 생각에 이번에 동면을 한번 시킬 예정이고요. 여름에는 많이 많이 먹여야겠죠. 먹이는 뭐 주로 톡톡이 진드기 응애니까 그거는 무한정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파안진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부산에서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채집을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톡톡이 받친 여기다가 일괄적으로 합사 사육을 할 예정입니다. 야, 왜 안 떨어지냐? 와, 똑똑하다 참. 입에서도 거미줄을 내뿜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오케이, 이제 여기는 이제 먹이가 엄청 많고 이 안진뱅이들의 천적은 여기 안에 없으니까 아마 잘 살아갈 거고 많이 많이 먹고 쑥쑥 클 겁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조만간 여기 파고들어가서 단체적으로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모여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처음 알았지만 이렇게 벽면을 탈 줄 몰랐는데 벽면 타는 거 조심조심 허여겠네요. 자,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일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번식이 되거나 채집을 또 하러 가게 되면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난 줄 아셨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긴꼬리 토구새우를 자연에 가서 잡아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점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되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요곳저곳에 굉장히 촘촘촘촘하게 조금 이렇게 산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성체급들은 현재 다 폐사를 했습니다.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니까 좀 아쉽지만 다 폐사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와, 여기 새끼들이 있습니다. 한 3마리에서 한 4마리 정도가 살아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트리옵스 성체들이 다 죽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 건기 상태를 한번 만들려고 물을 쫙쫙쫙 말리는 상태였거든요. 말리는 도중에 이 친구들이 부활을 한 겁니다. 꼬리 다리 긴 거 봐봐. 자, 이렇게 먹이도 넣어놓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한 달 내 사이로 또 성체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친구들을 제가 키워서 또 산란을 받고 또 건조를 시켜서 알을 채취를 해서 건기를 줬다가 냉동실에도 넣었다가 얼렸다가 녹여가지고 한 번 더 부화해서 트리옵스 컨텐츠 나중에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채든 이렇게 작은 통 안에서도 긴꼬리 토구새우를 키우면서 번식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긴꼬리 토구새우를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것들 사셔서 집에서도 손쉽게 기르고 관찰하고 번식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새생 정글 잡으러 가고 싶다.